그게 싫다라는 분들은 전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섹스를 잘 못하고 여자가 원하는 섹스, 남자가 원하는 섹스에 대해서 서로 모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막 하고 그냥 내려가고 이러니까 여자들은 쾌감을 못 느끼는데 해야 되니까 지루하고 아프고 짜증나고. 섹스리스도 우리나라가 아주 네. 금메달감이라는 자료가 있던데요. 왜 이렇게 섹스리스가 많은 이유는 네. 너무 바쁘죠. 네, 너무 바쁘고 일단 좀 마주 앉아서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둘이 눈을 마주쳐야 뭐가 되잖아요. 섹스가 네. 우리 섹스학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옷부터 벗고 삽입하는 게 섹스가 아니라 네. 사실 이름 불러주는 것부터 섹스잖아요. 아, 이름 들어본 지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눈빛을 맞추고 왜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뭔가 왜 제스처를 하면서 섹스에 프로포즈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부터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죠. 눈 맞추지 않고 서로 뭐 유튜브 따로 하다가 잠자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 그래서 뭐 유튜브만 봐도 하루가 그냥 후딱 가고 넷플릭스 뭐 넷플릭스 예, 이런 셀코 TV도 얼마나 유용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지 않는. 그래서 왜 대리만족으로 뭐 나는 솔로니 이런 그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보고 너무 인기더라고요. 예, 뭐 연애를 배운다 하지만 그거는 그냥 우리가 볼 뿐이지 그건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해야 그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뭐 질투도 하고 키스도 하고 이러지 그거 봐갖고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웃고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다른 것들이 다 태워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설문조사 결과긴 네. 하지만 네. 뭐 섹스리스 부부가 그 숫자가 뭐 정말 이렇게 거의 금메달 은메달금에 네. 이르렀다면 네. 섹스리스의 기준이 뭐예요? 뭐 단 한 번도 안 잠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이어야만 섹스리스요? 사실은 섹스리스는 리스잖아요. 네. 그래갖고 모자란다라는 뜻인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쪽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그건 섹스리스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그건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 달에 한 그래도 두 번 이상은 하는 게 섹스리스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또 어떤 분이 제 댓글에 유튜브 댓글에 그렇게 다르셨더라고요. 영어에 리스가 전미사로 붙으면 한 번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21년에 서울에 사는 성인들 성생활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그때 섹스리스가 36%예요. 네. 그러면 10명 중에 3명 이상이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섹스리스의 기준은 뭐였냐면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는 거였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제일 많이 안 한다가 20대 남녀가 43%. 젊을수록? 네. 사실 제일 불타오를 때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아마도 21년이 좀 코로나이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 그 한 번도의 사귀어본 적, 섹스를 안 했다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사귀어본 적이 없다, 29%. 어머. 아니, 그리고 예전에는 보면 뜻밖의 왜 그런 거 많잖아요. 며느리랑 똑같이 아이 낳은 시어머니, 그래갖고 뭐, 팔남매 막내를 50대 어머니가 막, 그냥 정말 폐경 직전에 해서 뭐 이런 얘기 많았는데, 100세 시대인데, 지금은 젊은 20, 30대들도 아예 뭐, 이런 성성 없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되면. 네. 젊은 애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빈익부? 아,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친구들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하는데, 원나잇도 많고, 뭔가 사귄다라는 어떤 사랑 속에 들어가는 그런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성적 긴장을 풀기 위해서 섹스하는 친구들도 있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테니스한 게임 하듯이. 그렇죠. 아. 예, 그런가 하면, 혼전순결, 혹은 하고 싶지 않다. 이러는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랑이나 섹스를 경험해본 친구들이 훨씬 인간적일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좀 지금 여기 우리의 현재를 살려면
그 아날로그가 좀 많이 복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제일 아날로그는 무엇보다 사람 피부가 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 꼭 남녀간의 어떤 섹스의 문제가 아니라 스킨십이 회복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 부모 자식 간에는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부부 간에 없고. 그런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정말 왜 비즈니스 대화만 하게 되고 맞아요. 정말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뭐 이런 게 계속되지 않나 해서 하여튼 스킨십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 스킨십에 수많은 게 함포되어 있겠지만 네. 이게 스킨십이라는 교수님 말씀 속에는 친밀감? 네. 친한 사람한테 만지는 거 범죄잖아요. 네네. 따뜻함? 네. 이게 나이 들어서 복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런 노력들을 다 안 하신단 말이죠. 네, 그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나이 들어서 회복이 될 수 있냐. 근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20대 좋았던 부부가 30대도 좋고 30대 좋았던 부부가 40대도 좋잖아요. 네. 그런데 뭐 해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혼한 부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여자들은 굉장히 다 불행했다고 그래요. 이번 결혼은 너무 불행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행복한 순간도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자들은 네, 근데 여자들은 지금에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불행하니까 전부 불행한 생각만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회복하는 것도 지금 잘해주면 지금 돌봐주고 아까 막 얘기하신 것처럼 예뻐해주고 그리고 그 뭔가 뭐 쓰레기를 버려주고 이런 것들이 그 뭘 한다 일을 줄여준다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날 생각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 네. 그럼 우리 마음이 좀 노골노골 풀리잖아요. 네. 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섹스리스 부부가 오면 어쨌든 아내를 좀 이렇게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좀 내고 뭔가 좀 해주려고 그러고 물론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마음이 좀 풀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관계를 했을 때 네. 거부해도 상처받고 네. 원하지 않는 자꾸 요구해도 상처받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더군 이제 젊은 때 아우 나 피곤해서 그러니까 뭐 어째라거나 아우 여보 나 지금 뭐 생리 중이야 뭐 여러 가지 네.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네. 60, 70대 된 네. 분들이 어쩌다가 뭐 네. 내지는 혹은 평소 연애할 때 거부당하면 막 부르르 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무시당했다고 여기고 이때는 어떻게 거부하는 방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거부하는 방식 되게 귀찮아하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실제로 이제 40 넘으면 우리 몸의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여자들 얘기는 했지만 이제 삽입할 때 아프기도 하고 성욕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는 부부가 어쨌든 좀 더 건강 하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아침마당에 이제 나갔다가 이제 노인에 대한 성 얘기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80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대요. 저런 나를 정해놓고 하신대요. 근데 토요일 날인가 봐요 아마 그날 하는데 왜 손주들이 놀러 올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 날 하신대요. 엄격하시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둘이 정말 돈독하다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몸도 좀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부인도 좋아하신대요. 근데 이제 그게 싫다라는 분들은 전 그런 원인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남자들이 섹스를 잘 못하고. 그 섹스에 대해서 여자가 원하는 섹스, 남자가 원하는 섹스에 대해서 서로 모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방적으로 막 하고 그냥 내려가고 이러니까 여자들은 쾌감을 못 느끼는데 해야 되니까 지루하고 아프고 짜증나고 이런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대화도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아유, 대화가 에로틱할 때가 있죠. 네, 섹스도 그래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오늘 삽입까지 안 가더라도 뭐 즐겁고 행복했으면 맞아요. 사랑을 표현했다고 느끼면 그게 섹스고 그거를 둘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해서 좀 현명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물어봐요. 그 오래 사는 사람들의 비결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전 그거는 협상력이라고 생각해요.
협상, 예. 네고시에이션. 네네. 아. 그래서 얼마만큼 양보하고 얼마만큼 내 걸 얻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협상을 잘하는 부분은 오래 살 수 있는데 그걸 잘 못하는 부분은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섹스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게 50 넘어서까지 왜 굉장히 금슬 좋아 보이는 부부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부 보면 또 70, 80까지 그냥 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막 존경심이 들어요. 저분들은 정말 애써서 협상하고 사이좋게 사시는 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존중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죠. 기분 나쁘지 예. 않게 아,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니까 예. 다음 주 예. 수요일 오케이?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네, 맞아요. 네 피곤하다고 내 생각 안 하나 이러면 안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워낙 100세 시대가 되고 보니 뭐 노총과 노처녀도 많지만 또 이혼도 많잖아요. 뭐 아니면 사별도 네.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휴업인지 폐업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성생활도 네. 남편이나 아내의 부재로 말미암아 네. 제 개업을 해야 되잖아요. 성생활이 이게 뭐 10년이 됐던 5년이 됐던 네. 아니면 뭐 1년이 됐던 네. 어쨌든 이게 좀 안 하다. 그러니까 터널에서 통로가 없었는데 이거 할 경우에 이때 어떻게 순조롭게 조금 어떻게 시작을 할 때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요. 나이가 네. 들어도 새로운 네. 사람이 생기면 네. 또 활력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맞아. 막 뭔가 해보려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나이가 들으셨고 그 성관계를 안 한 지 오래됐으면 사실 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뭐 호르몬 치료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 네. 윤활제 같은 거 써보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그 윤활제를 쓰는 걸 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왜 상처 나면 연고 바르는 것처럼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좀 건강하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재혼하는 커플한테 저는 꼭 얘기해요. 섹스를 좀 해보고 하시라고. 그렇지.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재혼하면 전에 그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가 자꾸 따라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 세 사람인데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뭐 그 성관계를 할 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 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알아가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왜 같이 사는 남편들인 경우에도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비아그라를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발기부전 치료제 네.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 오랫동안 안 하다가 자기 혼자 그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아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내는 건조해질 졌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내랑 얘기를 당연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내도 좀 준비를 시켜주는 게 좋죠. 근데 진짜 섹스하면 활력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 기분도 있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터치가 되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나오거든요. 네. 그 호르몬이 애착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이제 스스로 옥시토신 촉진법인 거죠. 근데 남이 하나 주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안아주면 내가 이렇게 혼자 그럼요. 외롭고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안아주면 좋잖아요. 아, 너무 좋죠. 손자도 안아주고 싶고.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랑하는 사이 또 그렇게 왜 그런 사이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40대 이후에 이제 부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은 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럼요. 오늘 아침에 싸우고 아 오늘 오면 화해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해줘야지 그리고 준비해놨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을 좀 기적같이 생각하시고 좀 하루하루에 지금 현재를 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랑도 너무 사랑받으려고 애쓰기보다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나 내가 얼마나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주변에 얼마나 뿌렸나로도 결정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다정한 말 한마디 네. 해야 될 것 같고 네. 키스가 힘드시다면 뽀뽀로도 만족하시면서 건강한 백세를 드렸으면 네. 합니다. 교수님 너무 네. 반가웠고요. 네. 예. 너무 반가웠어요.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